유튜브에서 넣으셨대. 어떻게나 이렇게 하면 무대가 있었어요. 감각이랑 한별이 없어요. 왜? 아, 이거 해놨습니다. 예. 방송국에서 촬영 왔네. 아니요. 아, 방송국은 아니고요. 시장 내. 유튜브 아. 개인 채널 운영 중입니다. 예, 예. 안녕히 가세요. 내년 1월 달에 마늘. 아, 예, 예. 얼마나 사주시죠? 예. 매장 섞어 드릴까요? 5개월 만에 마늘.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아까 손님분. 여기가 제일 바쁘네. 안 바빠요? 쌈장 두 개, 양파 하나. 쌈장 두 개, 양파 하나. 아, 빨리 하려고요. 아, 거기 그러면은 양파 하나, 쌈장 하나, 소금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소금은 찾는 분만. 아, 여기는 부산이지, 참. 네, 부산은 소금, 나가니까. 소금 말고. 쌈장. 쌈장하니까 소금 찾으시는 분만 넣어주세요. 네. 아, 예, 드릴까요? 예. 요거만 올리고 드릴게요.
아, 물건이 금방금방 나가니까 이렇게 막 또 채우셔야 되고 바쁘시네요. 예. 아까도 채우시던데 금방 또 나가서 또 채우시고. 아. 줄 서네요, 줄 서. 역시 손님분들이 맛집을 제대로 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손님들이 알았어요. 네. 아, 손님이 잠시 끊긴 사이에 이렇게 빨리 또 채우셔야 또 손님 오시면 또 판매가 되니까 되게 급하게 또 이렇게 부랴부랴 하셨습니다. 네. 예. 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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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내장도 있습니까? 예. 예. 아이씨부터 먼저 드릴게요. 골고루 섞어드릴까요? 예. 내장 골고루 다 넣으면 되지. 예. 소금, 예. 소금 넣을 수 있어. 드릴까요? 아, 예, 소금 넣을 수 있어. 예, 수고하셨죠. 네. 거의 5,000원씩. 그러니까 4장 많이 주죠. 예, 예. 순대는 작게 주도 됩니다. 예, 예. 이거 아침에도 예, 안 될 것만 안 넣고 간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 맞아. 단골 손님이신가 봐요. 오랫동안. 오래했어. 야, 내 학교 다녔어. 네. 아, 그러셨어요? 학생 때 오신, 학생 때 온 애들이 결혼해가 네. 애기 데리고 또 오고. 아. 30년 가까이 하시니까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어린아이. 그만둬도 된답니다. 네. 그만둬도 된다고. 혼자만 먹을까요? 아니면 몇 살까요?